나의 텍스트는 이름 모를 꽃과 나무, 작고 미세한 생명체들, 변화하는 인간과 자연 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움직임이다. 선은 모든 생명의 형태를 가장 근원적으로 단순화한 추상화이다. 꽃의 추상, 나무의 추상, 작고 미세한 생명체의 추상, 대지의 추상, 인간의 추상, 혹은 빗방울의 추상. 추상화된 선은 브리즈로 인하여 부풀어 오르고 떠돌아다니며 끝내 소멸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의 삶, 자연의 삶을 닮아했다. 씨앗에서 생성되어 잎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씨의 주름과 드러나는 지하와 지표의 분위기, 생명이 싹틀 시간의 이름 모를 암호, 명암의 급격한 중첩, 해체와 재구성의 돌연한 순간들, 브리즈는 유동하는 감각이다. 나의 작업은 주로 유기적인 자연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선적인 요소에 집중하는데, 생명체들의 부유하는 이미지와 선묘의 복합적 형태, 시작도 끝도 없는 얽힘과 방황으로 표현된다. 자연의 내적 구조와 인간의 무의식, 상상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나의 작업은 생명이 지니는 변화와 역동성 또는 비정형성과 같은 세계에 천착하게 되었으며, 선을 생명의 예술로 창조해가는 예측 불가능한 무의식의 움직임은 세계가 현존하는 한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다. 유기 이미지와 생명에 관한 담론의 파노라마인 라인 오브 브리즈는 작품 하나하나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유기성을 띠며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는 낱낱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고 작용하며 모든 생명으로 하나가 됨을 체험하는 동적 과정이다.